야미도우라는 건요, 야미, 영어로 야미는 맛있다. 도우는 우리 피자 도우 할 때처럼 도우 반죽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반죽. 8년 전에 독일에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사라와 루이사라는 8살, 5살 딸이 자꾸 클레이 놀이를 가정에서 하다가 입에 넣는 걸 보고 슈테판이라는 아빠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독일에서 아누가 푸드 테이스트라는 박람회에서 상을 받고요. 그 이후에 유럽 전역, 북미로 건너가서 캐나다, 미국에서 상을 받고요. 전 세계 35개국에서 아이들과 엄마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즐기는 제품입니다. 이 중에서 봉지 하나를 드시고요. 봉지를 용기에다가 부으시고요.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15cc를 가루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있는 주걱을 가지고 저어주세요. 주걱으로 저은 다음에는 손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반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죽을 가지고 주물럭거리면서 놀게끔 해주시면 되시고요. 가루가 없을 정도로만 반죽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호팡맨 얼굴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호팡맨 눈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코도 만들어 주시고 호팡맨의 제일 중요한 호팡맨 볼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만드셔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우실 때는 두께하고 크기에 따라서 온도가 좀 틀리신데요. 보통 180도에서 7-8분 정도 구우시면 되십니다. 만 3세 아동부터 만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많은 아이들이 함께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미도우는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품으로 맛있게 먹고 교육을 하고 엄마와 함께 놀이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의 큰 장점이 있는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